장착을 했다가 미션이 뻥 났다. 엔진이 작살이 났다.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퀵시프터를 사용을 해서 엔진이 작살이 나, 미션이 박살이 나, 이런 괴담이 떠돌고 있죠. 그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시프터를 장착을 했다가 미션이 엔진 살이 났다, 미션이 깨졌다, 이런 괴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TL-1000S의 미션 부분입니다. 미션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기어들이 맞물려 있는 동육 축과 시프트 캠이라고 불리우는 이그캠 보시면은 이렇게 홈 모양이 나 있습니다. 여기 이 모양에 따라서 이 부분이 걸려서 밀어줬다가 당겼다가 이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홈이 파져 있고 이 홈대로 시프트 포크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미션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기어 변속의 원리입니다. 밀어줬다가 당겼다, 요걸 하게 됩니다. 요걸 할때 보시면은 시프트 캠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맞물리면은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죠. 근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을 합니다. 이게 기어 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미션이 박살난다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뭐 보이시는 요 톱니 부분 이빨이 나가서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미션에 무리가 많이 가서 기어 변속을 잘못했다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부분 걸리는 부분, 요 부분을 도그밋이라고 합니다. 개 이빨처럼 꽉 이렇게 무른다고 그런 명칭을 지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그밋 부분, 요 부분이 끼어져서 힘을 못 받고 서로 이제 기어를 넣었지만 바이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 미션이 털렸다 하는 상태는 보통은 요 도그밋의 손상이나 파손으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이런 기어가 맞물리는 상태가 되지를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그밋이 망가지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그밋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클러치 유격을 잡았을 때 정상적인 간극 유격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클러치의 간극이 너무 좁다거나 너무 먼 경우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의 작동 범위가 좁아서 동력의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어가 맞물림에 있어서 직접적인 구동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시프트 포크에 의해서 약한 힘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이렇게 탁 맞물리게 된 그런 탁 맞물려야만 정상적으로 기어 변속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이 받쳐서 강한 힘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탁 부딪혀 보세요. 얘가 남아나겠습니까? 클러치 유격의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이 도그밋의 파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요. 클러치의 간극을 너무 길게, 클러치의 가동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은 고속에서나 급가속하는 경우에 클러치 슬립이 발생할 수 있고 클러치의 이상 마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퀵시프터를 사용해서 엔진이 깨졌다, 미션이 깨졌다. 그럼 이 말에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렸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이 괴담의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도그밋의 파손, 이 도그밋의 파손으로 인해 또는 기어 부분에 파손된 부속물, 잔재물, 잔해가 엔진 안을 정밀하게 가공되어진 이런 마찰면과 구동면에 달려있는 잔해물이 그 부분에 다니면서 다른 추가적인 파손, 그리고 추가적인 파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찌꺼기들, 쇳가루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윤활 라인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기계적인 크랭크나 아닌 다른 부분에 끼어버려가지고 이 축이 망가져서 박살이 나버리거나 이런 상태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엔진이 박살이 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박살이 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연장이고 공구든 사용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경우에, 특히나 클러치 유격 조절을 실패한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션이나 엔진을 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한 사용법을 익히지 못하였고, 그리고 정확하게 세팅을 하지 못하였거나, 뭐 이런 이유에 의해서 미션 도구밋의 파손을 야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항상 수시로 힘 부하를 많이 받고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파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항상 피로들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출나게 약하거나 아니면 주조 기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파손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엑시브 3단 미션의 도구밋처럼 말씀이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퀵시프터 또한 클러치를 잡지 않고도 기어축에 걸리는 부하를 순간 없애줘서 클러치를 잡고 있는 효과를 볼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장치가 퀵시프터입니다. 물론 스로틀 전개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노클러치 시프팅을 해보신 분들이 변속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노클러치 변속을 해보신 분들은 기어 변속 하시기 바로 직전 시점에 스로틀을 놓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션에 부하를 순간 줄여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살살 달래면서 기어 변속 레버를 움직이시면 기어가 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레버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각 미션별 엔진 회전수, 속도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알고 계셔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킬입니다. 어거지로 힘으로 밀어붙이시면 도움이 박살납니다. 자, 그러면 퀵시프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순간적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차단을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엔진을 순간 꺼버리는 거죠. 스로틀 오프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차이점은 스로틀 전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가속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퀵시프터를 사용하면서 도구밋이 파손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퀵시프터는 점화 차단 방식과 연료 차단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연료 차단 방식의 퀵시프터는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가장 베이직하죠. 다이노젯사에서 나온 범용 퀵시프터 모듈을 2001년식 알천에 지금 4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세팅을 잘 못해서 기어를 변속하는 동안 사용법을 숙지를 못하고, 그리고 기어 시프트 레버를 움직이는 이 행위 자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재빠르게 정확한 행동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애매하게 기어를 넣어버린다든가 이런 그런 좋지 못했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퀵시프터를 사용하면서 퀵시프터를 사용하는데 달리는 도중에 미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기어를 변속하는데 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점화 지연을 하는데 내가 기어 변속을 했는 기어 변속의 행동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점화 지연 프로세스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점화가 시작되어 버리는 거죠. 나는 미처 기어 변속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 상태에서. 그래서 기어가 제대로 맞물려 있는 상태가 아닌 애매하게 물려 있는 상태로 가동이 되다가 강한 부하를 받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것과 그러니까 점화 지연, 기어 변속하는 동안 점화 차단이 되어 엔진이 일시 정지가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미션이 들어가는데 그 타이밍이나 이 퀵시프터를 작동하는 시점과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정확한 세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과 퀵시프터의 센서의 문제, 기계적인 기능상 문제, 일시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용자가 퀵시프터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션을 어거지로
강력한 힘을 줘서 억지로 변속을 하다 보면 도그미세 파손 또는 기어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시프트 포크 자체가 쇠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면이 반질반질하게 가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특정 부분은 어느 부위의 마찰로 인해서 이제 딸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키로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많이 타는 정상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기계적인 장치, 엔진들은 기본적으로는 소모품입니다. 이 쇠로 되어 있지만 엔진 오일의 그런 잘못된 선택이나 많은 사용 시간으로 인해서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두께가 있습니다. 이 시프트 포크의 두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 없이 강력하게 어거지로 아니면 노클러치 시프트를 하면서 미션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부분에 강력하게 억지로 힘을 주면서 회전하고 있을 때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마찰로 인한 마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과도한 마모가 발생하면은 제가 직접 특정 기어 변속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이 기어를 밀어주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딸갔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어가 이 정도로 걸쳐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부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백토크를 받았을 때 이 미션이 퉁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헛돌게 되겠죠. 이 기어와는 별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노클러치 시프팅 또는 퀵 시프터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미션이 망가지고 미션이 망가지면은 결과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엔진이 박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미션만 따로 분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CBR 1000RR의 특정 연식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이런 미션이 카트리지식이 아닌 엔진의 어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을 내려야만 하고 엔진을 분해하지 않으면은 미션을 분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나가면 엔진을 내려서 엔진을 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를 그런 리스크를 싫어하신다면은 뭐 노클러치 시프팅이나 아니면은 퀵 시프터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제안하다 보면은 바이크에 참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런 맛으로 바이크를 즐기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퀵시프터나 클러치리스 시프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어 변속을 하는 이 왼발에 그 기어 변속하는 그 일련의 행동을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바이크에마다 그리고 대소기어 체인의 이 기어비에 따라서도 이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바이크에 굉장히 익숙해지시는 것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조를 했지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